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탁 왕코입니다. 지금 오후 3시예요. 아씨, 카메라가 이렇게 삐뚤어졌지?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야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너무 퇴근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잤거든요. 씻고 12시쯤에 11시쯤에 한번 깨더니 잠이 안 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람을 7시에 맞춰놨어요. 오후 저녁 7시에. 그래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7시에 깨버리면은 오늘 밤에 일하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로사라고 하죠. 배도 고프고. 사실 배가 고파서 깼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우유 한컵 마시긴 했는데, 잠이 바로 올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스트레칭이랑 팔굽혀펴기, 좀 하다가, 선식을 먹고, 양치하고 이를 닦고 다시 자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엄청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아직 안 오네요. 팔굽혀펴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졸려.
아, 등 아파. 아, 10개만 더 하고 선식 먹고. 아, 두드러기 약도 안 먹었네. 두드러기 약 먹고 자겠습니다. 제발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